로마 카톨릭의 견진과 종부성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 성경입니다. 카톨릭 교리문답에 따르면 견진 성사가 구원의 필수 성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카톨릭 교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견진 성사는 세례의 은혜를 완성한다. 견진성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관계 안에 더욱 깊이 뿌리 내리게 하고 그리스도와 더 확고하게 연합하게 하며 교회와 우리의 연대를 더 강화시켜주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준다. 사실 견진성사를 통해서 카톨릭 신자들이 카톨릭 교회와 더 확고하게 연합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는 그러한 교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진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안에 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바깥에 있든지 둘중 하나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애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더다. 한번 하나님의 가족으로, 즉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면 세상에 또는 다가올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거기서 떼어내지 못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더 확고한 연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그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들은 견진성사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와 마찬가지로 견진례는 그리스도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영적 표시를 남겨 놓는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혼의 영적인 흔적을 남긴다는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 교리 문답서에 따르면 견진내의 기원은 카톨릭 전통에 따라 안수를 견진성사의 기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견진내 역시 사람들의 전통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없습니다. 카톨릭 신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수행해야만 하는 전통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사제는 그에게 안수례를 해야 한다. 참으로 교회는 교회의 자녀 중 어느 누구도 심지어 가장 어린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풍성함의 선물과 더불어 성령에 의해 완전하게 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그들의 교리문답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톨릭에서 이러한 의식을 하는 진짜 목적은 사람들을 카톨릭 교회에 더욱 깊이 묶어두기 위해서입니다. 이 교리 문답은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수례의 성사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더 완벽하게 교회에 예속된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진리를 통해서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카톨릭 교회는 규칙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 교회에 얽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로마 카톨릭 교도들은 임종 직전에 최후의 의식, 즉 임종의 성찬을 행합니다. 그리스도의 유월절의 성사로서 성체성사는 항상 지상 삶의 마지막 성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영원한 삶으로 넘어가는 임종의 성찬이다. 그들의 교리문답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병자에게 기름 붓는 성사가 모든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병자들에게 행해지면 이생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행해지게 되면은 병자에게 기름 붓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일치되는 것을 완성시켜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일치되는 것을 완성시켜준다는 믿음, 이런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전통일 뿐입니다. 이 의식은 사제나 카톨릭 교회 지도자에 의해서 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교리 역시 임종의 순간까지 사람들을 카톨릭에 예속시키는 것입니다. 카톨릭 교리 문답은 이 최후의 의식들이 영원한 생명의 씨라고 말합니다. 병자에게 기름 붓는 것에 더해서 교회는 이 생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임종의 확인으로서의 성체를 제공한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 속에 있는 교제는 아버지께 건너가는 이 순간에 받아들여지며 특별한 중요성을 지닌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씨이며 부활의 능력이다. 교리문답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생명의 씨도 부활의 능력도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를 결코 시작도 하지 않으셨고 승인하지 않으셨으며 이것들은 인간이 만든 전통일 뿐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무익하다고 선언한 지상에서의 마지막 어떤 행위일 뿐입니다.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에서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또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은은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이 의식에는 인간의 규칙들이 첨가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칙들은 그 어디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리문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병자가 건강을 회복하면 다른 큰 병에 걸렸을 때에도 이 성사를 다시 받을 수 있다 같은 병에 걸린 사람의 상태가 더 심각해지면 성사를 되풀이할 수 있다 심각한 수술 바로 전에 기름 보험을 받는 것이 적합하다 이것은 병약함이 심한 나이 든 사람들에게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규칙위의 규칙을 또 첨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중 그 어떤 것도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고안해낸 또 다른 행위일 뿐입니다 이러한 의식을 성경은 결코 가르치지 않습니다 바울을 포함해서 성경 그 누구도 이 최후의 의식을 받은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 그 누구도 이 최후의 의식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카톨릭 교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됩니다. 사람들이 만든 전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사람이 만든 규칙들과 계명들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카톨릭에서 주장하고 있는 연옥과 구원교리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에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기 전에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정화된다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 속에서 죽었으나 여전히 불안전하게 정화된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그들의 영원한 구원을 확신한다. 그러나 그들은 죽은 후에 하늘나라의 기쁨에 들어가는데 필수적인 거룩함을 얻기 위해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마지막 정화의 장소를 교회는 연옥이라 부른다. 이러한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또 다른 전통입니까? 교리 문답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옥을 믿는 교리를 교회는 특별히 프로렌스와 트렌트 공예에서 공식화했다. 사람들이 사후세계에 대한 이러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어서 교리로 확정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카톨릭 교도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옥에 있다고 믿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한 것뿐입니다. 교리 문답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의 제자들 중 일부는 지상에서 순례의 삶을 살고 있다. 다른 이들은 죽어서 정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영광 중에 있다. 누군가가 죽어서 고통의 장소에 있다면 그것은 결코 선물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장소가 존재한다는 암시조차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후에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은 값없는 선물이라고 기록된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참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값없는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고통의 장소를 통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영생에 관해서 스스로 거짓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더 이상 정화의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정결케 하는 것은 연옥의 불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점을 잘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시슴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된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들을 이미 제거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이미 깨끗하게 정화된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연옥에 가서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값을 치르고 그리스도인들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그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몸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구원에 관한 교리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카톨릭에서는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와 미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카톨릭교회 회원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옥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가부들은 자신들의 죽은 남편들을 위해서 헌금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좋은 본이 됩니다. 위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거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큰 심판을 받으리라. 로마 카톨릭의 연옥의 교리는 사실 과부들의 집을 삼키는 교리입니다. 그들에게는 더큰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